오늘은 새벽 일찍 나섰습니다. 이른 시간부터 활력 넘치는 부부가 있다는데요. 방송국에서 오셨나요? 아, 네. 네. 아, 안녕하세요. 네.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네요. 아, 네. 많이 머네요. 네, 멀지. 네. 형 아빠, 여기 서울에서 방송국. 안녕하세요. 먼 길 오시느라고. 아, 안녕하세요. 당신도 빨리 입고. 아이고. 완전 변신하셨어요. 작업복인가요? 아까 안에서 두 분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? 소곤소곤 하시던데. 소곤소곤? 네. 네. 우리 비밀 얘기. 무슨 비밀? 비밀 얘기인지 얘기 할 수가 있냐. 오늘 이쁘게 잘 이거 실수 없이 잘 찍어야 되죠. 그래서 그런 얘기였지. 손짝이 맞아야지. 손짝이 맞아야 돼, 둘이. 말하지 않아도 손이 짝 하고 맞는다는 환상의 호흡. 아~ 3대 내공으로 조청 육아를 만들어 오고 있다는 부부의 단내 가득한 일상. 그런데 과연 달콤하기만 할까요? 얼른 이거 빨리 묻히는 거 하고. 혼자 묻혀, 그냥. 아니요, 혼자 해요. 같이 얼른. 같이 하는 걸 찍어야지. 아이고 참. 저쪽으로 가. 저쪽으로. 네. 당신 저쪽으로 가. 손발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? 맞잖아 지금. 반전 매력까지. 조청유가 부부의 이야기 지금 만나볼까요? 최이섭 씨 댁의 하루는 고소한 냄새를 담장 밖 멀리 풍기며 시작됩니다. 지금 이게 이제 시루에다 꼬두밥 찌고 있어요. 예, 꼬들밥. 꼬두밥. 네. 꼬두밥 쪄서 여기다 이제 식혜를 안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짜요. 짜서 저렇게 끓여요. 저기랑 여기랑 끓이거든요. 쌀을 한 5시간이나 4시간 정도 담갔다가 여기다 찌거든요. 찌가지고 이제 푹 익으면은 여기다 이제 감자를 안쳐요. 네. 네, 여기다 감자를 안 타고 식혜라고요. 네. 이거 또 짜요. 짜서 여기다 태요. 여기다 감옷에 장작불 떼가지고 그렇게 해요. 못 알아들어요? 어려워요. 부부의 달콤 살벌한 기운에 움츠러드는 제작진인데요.